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는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제33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작품 발표회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보다 밝고 청명한 미래 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인 옷으로 표현했으며 기성복 작품과 패션 아트 작품 등 30점의 작품이 연출됐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1,000건 돌파를 기념해서 감사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감사 이벤트는 고향사랑 기부 2,000건 조기 달성을 위해서 1,100번째 기부자를 시작으로 100단위씩 2,000번째 기부자까지 10명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합니다. 신안군과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신안지역 해양환경보호와 캠페인 공동추진,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오는 31일까지 우리나라 자생 희귀 식물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채색화로 만나보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반도의 희귀 식물을 주제로 해서 붓순나무, 양난초 등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직접 제작한 세밀화 작품 25점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